이따가 좀 덜... 더 생각해보고? 어. 아, 맞다, 너 그리고. 은혁신에 가죠. 사람들이 나한테 어. 너 안산 선수 닮았다고. 어. 안산 선수? 아, 그렇게 또 말씀을 진짜 닮았다. 나는 그 연관 검색어에 뜨길래. 아, 연관 검색어에 뜰 정도야? 너 나랑 아는 사람인가, 설마? 하고 봤는데 그냥 닮았다는 얘기가 있어. 그치, 느낌이. 닮았다고 하더라?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야. 나도 근데 사격을 잘했잖아. 그러니까 이런 몽타주가 내가 봤을 때 사격을 해야 된다? 그럼 우리 다음에 사격하러 갈까? 나 근데 양궁도 해보고 싶어. 넷이 가니까 좋네. 나도. 여행 가는 거네. 휴가, 휴가. 뜻하지 않, 의도하지 않은 휴가. 어? 오, 어디 가신가 봐. 어차피 지금 집에는 못 가는 거잖아. 응? 집에 공사를 좀 하다 보니까. 저희 집이 지금 급하게 벽지 도배 공사를 하게 돼서 한 3, 4일 정도 집에 못 있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. 아이고, 전체 도배를 다시 하시나 보다. 그런 모양이네요. 급하게 다른 데 숙소를 알아봐야 되는데, 네,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 숙소도 갑자기 이제 급하게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제가 오늘 특별히 스페셜한 장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한 4성급 정도 되는. 4성? 4성급? 서비스도 있나요? 한 4성급 정도 되지. 편하겠군. 편하게 있으면 돼. 야, 여기 서울 오니까 차도 많고, 여기 강남이라 그런가 뭐. 옷 번쩍번쩍하고 뭐. 야, 서울 오니까 뭐, 멋있다. 서울 처음 오는 사람. 진짜, 왜 그러세요? 경기도만 살다가. 한 4개월 만인가? 서울 오니까 좋아요? 오, 하여튼 서울 오니까 뭐, 뭐가 지금 도시에 온 그 활기차? 뉴욕커? 뉴욕커? 아버님이 제일 신나신 것 같아요. 뉴욕을 한 30, 40년 전에 가봤을 때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햄버거가 귀할 때 사람들은 햄버거에 콜라에 다 먹는데 정말 그 미국 사람들 야 멋있다 막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. 그럼 햄버거도 좀 먹어볼까? 여기 서울 왔으니까. 아, 여기 이제 서울구이가 첫 번째 코스예요. 와. 주문도 드라이빙 스루로. 우와. 아, 아빠. 우와. 뉴욕. 우와, 햄버거다. 우와. 지금 먹게요? 아빠는. 한번 가면서 차 안에서는 일단. 이거 하나만. 자. 아, 그럼 이제 호텔로 갈게요. 호텔? 호텔? 홀? 아, 호텔로 가시나? 아무도 없는 거 맞죠? 아무도 없어요. 호텔은 아닌 것 같고. 지금? 오, 대단하다. 어, 주니어 숙소네. 그러네요. 숙소로 왔네. 규현이가 지금 마침 또 부산에 가 있어요. 지금 뮤지컬 팬텀 공연 때문에 지금 숙소가 비어있는 상황이라서 숙소로 가족들을 조금 초대를 했습니다. 마음 편하죠? 편하죠. 와. 호텔보단 또 편하죠. 어? 와. 뭐야, 이거는? 어? 다? 와. 근데 여기는 약간 사실 나는 조금 얹혀있는 느낌이라서 약간 규현이 사진이 좀 많아. 규현이 집 아니야? 규현이 사진만 많네. 여기까지 아직 사실 좀 규현이 영역이라. 아, 그러네요. 규현 씨 사진이 많네. 근데 여기는 들어가면 안 돼. 왜? 어? 그래, 규현이 방이야? 그래도 규현이 방이야. 주인님이야? 주인님이야? 그 주인님이 사시는 방이야. 걔는 그 자기 영역 그걸 확실하게 저거 하는데? 너 공간은? 내 공간을 또 보여주지 그러면. 자, 그럼 이쪽으로 이제 오시면 이때 방을 좀 보여드릴게요. 따라란. 뭐야, 이렇게 문이 많아. 와. 이거 네 방? 어. 다들 처음 보러 오셨나 보다. 가족들이. 좋다. 쉽지 않다. 올. 먹을 거 많네. 흰라면도 있어. 와, 진짜. 정말 라면. 여기도 라면 있다. 팬들이 만들어져. 이건 뭐야? 우와. 그럼 수제 라면이란 얘기나 이거? 영양분도 왜 이렇게 많아? 뭐야? 야, 이거 중국어도 공부해? 어. 기타 되는 거야? 되는 거지. 오.